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12월 9일 19시 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국정운영을 시작했는데요. 황 총리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던졌던 야권도 일단은 황 총리 체제를 인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국은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일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시죠. 손학규 전 대표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향후 정국의 해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젠생,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젠생,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IOI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하이마트 송년감상 세일.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예,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검찰이 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최순실과 정호성 청와대 전 부속비서관 아예 그냥 이메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공유하고 청와대 문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방송팀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무슨 방송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네. 뭐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씨와 그 박 대통령의 그 공동정부 아니었나.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이 최순실 씨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호 아래 그 청와대를 그 수시로 그 무단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청와대 내부 문건 수백 건을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이 국정이 아주 깊숙이 개입해온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정 전 비서관은 주로 그 최 씨와 이 공유한 그 구글의 그 지메일 아이디를 통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이제 유출을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메일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를 아예 그 공유를 했다고 그러죠. 예.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그 2년 정도 지메일을 통해서 그 유출된 자료만 237건. 이 과정에서 그 최 씨와 그 정 전 비서관 총 895회 통화를 했고 문자는 예. 1197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뭐 1회 이상 통화를 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문자는 이틀에 3건 정도 예. 주고받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거의 뭐 하루에 한 번꼴로 이제 문건이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6건의 문건을 거듭낸 것으로 검찰은 일단 확인을 했는데요. 이 문건은 최 씨 자택에 올해도요? 그 올해도 네 와. 맞습니다. 예. 올해도 6건이 있었고요. 뭐 더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 문건은 뭐 최 씨 자택의 그 외장 하드디스크에서도 발견이 됐고 이 K스포츠 재단 그 직원의 자택
최순실 이른바 그 최순실 그 태블릿 PC 등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 조원동 전 청와대 그 경제수석이 이미경 CJ그룹 그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서 이 강요 미수죄로 이제 그 기소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 갖는다고 그러죠? 네. 헌법재판소 아주 바빠졌죠. 예.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 박한철 그 헌재소장과 그 주심을 비롯한 재판관 대부분이 그 출근해서 이 자료 검토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예. 강일원 주심은 그 베니스 위원회 그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그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가 엊그제 이제 서둘러 귀국을 했죠. 헌법재판소 오늘 그 말씀 하신 것처럼 그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갖고 향후 심판 절차와 그 헌법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이 태스크포스 구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회동한다고 그러는데 여야정 정책협의회 운영 방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그 제안했던 여야정 그 정책협의체 구성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임시국회 일정 같이 논의를 하고 또 1월부터 그 가동하기로 했던 이 개헌특위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요. 예. 이 개헌특위 문제가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개헌특위 이것은 잠시 후에 손학규 전 대표 모시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고 그러는데 여당이 어디예요? 아, 이게 헷갈려요. 새누리당 거의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뭐 아직은 그 대통령이 탄핵은 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네. 뭐 집권당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갈라지고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새누리당 친박기 의원 40명이 어제 그 여의도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그 심야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혁신과 통합 연합 이런 이름의 네. 모임을 이제 그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13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공식 예.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청원, 추경환, 조원진, 이장우 의원 등이 앞장섰다고 하죠. 예. 네, 정갑윤 전 국회 부의장, 이인재 전 최고위원,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공동대표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회동에서 이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그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비박계는 또 친박계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비상시국위원회 어제 그 비상시국위원회를 갖고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보수를 빙자한 구태정치. 예. 도덕성이 무너진 가짜보수. 예. 청산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친박 지도부는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법 위배를 방조 옹호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과 단죄 노력을 그 끊임없이 방해해서 예.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데 책임지고 전원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네, 대변인격이죠. 그 황영철 의원, 이 강성 지도부들이 그 계속 버틸 경우에는 시점을 정하고 그 단호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 분위기를 쟀는데 어제 그 심야 회동에서 예. 이 친박들 예. 이정현 대표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고위원들은 계속 자리를 유지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보셨다고 그래서요. 네, 새누리당. 아주 그냥 이 쪽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 정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촛불에 국민의힘은 해단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34표라는 압도적 찬성표로 가결됐는데요. 물론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치권 지금 상당히 고민에 빠진 분위기죠.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탄핵 가결 이후 첫 방송인 만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반짝이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7공화국을 열겠다고 하면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신 분이죠. 손학규 전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이게 지금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예. YTN도 이렇게 그 새 건물에 처음 와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신 교수님 오래간만에 뵈서 아주 반갑고. 아유, 저도 예. 아주 진짜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제 역사가 또 하나 새롭게 쓰여졌는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시민혁명이죠. 예. 명예혁명이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국회가 잘 받아들인 거다. 우리 이번 국민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230만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그 단 한 건의 무슨 연행도 없었고 또 뭐 불상사 없었고 말이죠. 그러면서 국회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에서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국민들의 뜻이 이런 대통령은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정말로 우리 국민 대단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도 한 80만. 근데 이게 지하철 타고 내린 사람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1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탄핵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즉각 퇴진을 지금 외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장의 분노는 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지 못하죠. 그 국민들로부터 이미 탄핵을 받았는데 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느냐.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탄핵이라는 것도 사실은 헌법 절차죠. 그렇죠. 예. 네. 그냥 그 우리가 마음으로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와야 되지만 법 절차에 의해서 탄핵 소추권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 그렇죠. 그것이 지금 헌재로 넘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함성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바로 내려와야 되지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헌재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그것은 지켜봐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일 수가 없죠. 뭐 내려와야죠. 그러나 한편 법은 법이고 헌법은 헌법인 만큼 예. 명예혁명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번 경우 있잖아요. 이 최순실 예.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최순실 게이트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실 역대 정권도 뭐 솔직히 어떤 정권도 이 친인척 측근 권력형 비리가 없었던 정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단 한 정권도 예.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물론 뭐 좀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해 가지고 그랬지만 자, 이거를 좀 다시는 좀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건 뭐 우리 국민들 전체의 바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없이 넘어간 정권이 없으니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길거리 국민의 함성은 그 인적 청산입니다. 대통령 예. 내려와라. 탄핵이 됐는데 하야해라. 퇴진하라.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국민들의 함성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으로 일단 해결을 했듯이 이 다음 과제도 정치권에서 해야 합니다.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 역할 책임은 제도 청산이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것이 지금 신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여섯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 이 인적 비리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었단 말이에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박철원 씨,
와이스는 뭐 아드님, 그 DJ도 아드님, 그 노무현 대통령 형님, 이명박 대통령 형님.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제 그 유사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 그 길거리의 함성, 국민의 함성의 본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 국민들은 대통령 내려와라 이러지만 정치권은 우리 사회의 이 부정과 비리, 특권층에 대한 이 분노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인 만큼 이 특권층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일 이것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도 87년 체제하에서의 대통령은 이런 인적 비리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나라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바꾼다고 하는 건 체제를 바꾸는 것이고 그 체제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을 바꾼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개헌 아니겠습니까? 개헌도 사실 87년이면은 이게 30년 근 30년 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많이 변했고 바꿀 점은 많은데 권력 구조도 사실은 이제 바꿔야 된다. 그죠?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어떤 방향의 권력 구조를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권력 구조 바꾸는 그 이전에 말이죠. 네. 그 개헌 논의 자체가 상당히 봉쇄되어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우리가 길거리 그 민심을 대통령 내려와라 이걸로만 해서 조기 대선으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개헌 이거는 조기 대선을 뭐 이제 막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막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정치권이 호헌과 개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60화국 87년 체제를 그대로 지켜서 60화국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것 이것이 지금 조기 대선 논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60화국 그 대통령 뽑자는 건데 저는 이미 60화국 대통령은 박근혜로 끝났다. 예. 우리는 70화국으로 가야 한다. 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바꾸자고 하는 개혁 세력이고 예. 호헌은 저희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의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지금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이번 제가 11월 12일, 19일, 26일, 12월 3일 어제 그저께 그 다섯 번을 쭉 나갔는데. 광화문에요. 예. 네. 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줄을 이루다시피 하고 엄마 옆에 뭐 동생 같은 사람이 있어서 보면은 중고등학생들 예. 아들 딸이고 뭐 이래요. 왜 나왔겠습니까? 정의로 아니에요 정의로. 아 그렇죠. 예. 우리는 그렇게 밤새고 공부하고 뭐 이래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가짜로 고등학교 졸업해서 가짜로 대학교 들어가는데 그걸 학칙까지 바꾸고 선생 교수님이 학점까지 그냥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런 특권층에 대한 분노다 얘기죠. 예. 근데 그 특권층에 대한 분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어머니 최순실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제왕같이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 뒤에 숨은 비선실세 아니에요. 그 대통령제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 이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이제 둘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둘로 쪼개든 아니면 내각제를 하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 대통령제 하는 국가 뭐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예전에 이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을 오래 하셨습니다만 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대통령제를 하고 좀 잘 사는 나라는
사실 내각제나 뭐 이 다른 정치 체제 갖고 있잖아요. 그 이유도 우리랑 유사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지금 그 신 교수님께서 어떤 식의 그 뭐 헌법 개정 이런 걸 원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헌법 그 자체가 기본 정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헌법이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는 아주 그 신조죠. 그 민주주의의 신조죠. 우리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신에 제대로 충실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갖고 국민에 의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예산권 가졌습니까? 감사권 가졌습니까? 그 입법권을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뭐 그렇게 가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제라고 해도 미국은 연방제도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지금 다 갖고 있다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대통령 제도가 87년 체제에서 그대로 인용이 돼서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런 그 최순실 측근 비리가 나타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그런 비리에 휩싸였던 거죠. 예. 자,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시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얘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해서 손학규 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손학규 전 대표께 물어볼 말씀이 있다면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여러분 샵0945로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우리 손학규 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의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두 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안녕하십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살과 가장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분의 우산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합니다.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스카이차, 로더. 이 모든 중장비를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1644-4049. 공사마스터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중장비 빠르게 찾을 땐 1644-4049. 1644-4049. 공사마스터. 모바일에서도 공사마스터.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괜찮은 맛집을 발견하면 함께하고 싶은 분 떠오르시죠? 나만 쓰기 아깝다는 좋은 제품은 알리고 싶죠? 회원으로 가입하여 알뜰히 구매하고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행복 나눔의 가치. 건강한 회원 직접 판매의 정신입니다. 796만 소비자와 회원이 선택하고 있는 회원 직접 판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의 시작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부터. 이젠 믿음을 사십시오. 소비자 유통의 힘, 직접 판매 공제조합.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456 수학은 재능 수학. 새집 증후군이 걱정인 당신께 지금부터 3초간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3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대한아토피협회 아토피 안심마크 인증. 편백나무 오일을 더한 KCC 바닥재 숲. 요즘 백수어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 언니의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1부에 이어서 2부도 손학규 전 대표 모시고서 지금 정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개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저기 권력구조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권력구조가 있죠. 영국 뭐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만 양당 체제하에서의 내각제가 있고 예. 독일처럼 다당제 하에서의 내각제가 있고 예.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 우리가 요새 독일 관심 많이 갖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독일 정치 체제. 저도 바람직하기는 예.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예. 그것에 의한 다당제 예. 합의제 민주주의 복잡하죠. 그런데 예. 예. 여하튼 그
우리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새로운 헌법의 기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권력을 줘야 된다. 행정부와 국회가 권력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왜 87년 6공화국 헌법 체제를 이제는 이게 때가 지났다라고 얘기하느냐. 권력 비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할 때 행정부 대통령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4대 개혁을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왔죠.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왜? 국회하고 권력이 다르니까. 초기에는 됐습니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였어요.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통솔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대통령이 국회 통솔할 수가 있었습니까? 안 계속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을 했을 정도고 그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 여당을 박근혜가 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의 불일치를 합치시켜야 된다. 그것이 내각제인데 근데 내각제가 일본과 같이 되면은 뭐 지금 아베는 좀 오래 갑니다만 그 전에 일본 총리가 평균 수명이 1년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의 정치가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가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소비 절벽이죠. 소비가 2009년 외환위기 때 그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고용 절벽이죠. 또 대기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지금 전부 다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인구 절벽은 뭐다 말할 것도 장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처지고 지금 그 AI가 전국적으로 닭의 3분의 1이 다 그 살처분 당하고 지금 계란값도 되게 오를 거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그 의견이 다양화되는 이런 체제에서는 다당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다당이 있어서 그 어떻게 합니까? 합의를 해야죠. 연정을 해야죠. 그것이 독일식의 그 비례대표제인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좀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독일식 내각제 뭐 다 좋은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개헌 필요하다. 이 소위 말해서 중앙집권적인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거를 추진하는 정치권은 좀 너무 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있다.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정치권이 어떻게 개헌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내각제를 반대했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같이 당파 싸움이 심하고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한 데서 어떻게 내각제를 하느냐. 더더군다나 정치권이 이번 그 청문회에서도 봤지만 재벌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제가 독일에 가서 3년 전에 한 8개월 살면서 아 내각제도 이렇게 안정돼 있을 수가 있구나. 독일 60년 그 70년 다 되는 그 헌정사상 총리가 8명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3인당 브란트가 세운 동방정책이 기민당의 콜 수상에 의해서 독일 통일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거는 3인당과 자유당의 연정, 자유당과 기민당의 연정, 이런 연정으로 정책이 연속된 거거든요. 예. 지금 독일은 2022년이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다 폐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워낙 녹색당 좌파 녹색당의 정책이었어요. 녹색당과 3인당의 연장에서 3인당과 기민당의 대연정으로 해서 좌파 정책이 우파 기민당 정책으로 아주 국가 정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과 그 정책의 연장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연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87년 헌법 체제의 그 효력 효과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그때는 호헌대 개헌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 선언을 했는데 헌법을 지키겠다고 호헌 철폐가 그때 구호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 개헌을 이긴 호헌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예. 이번도 그 탄핵이 예.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 뜻은 나라를 바꾸자는 겁니다. 예. 대표님, 이게 예. 지금 청취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이 쏟아지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문이 많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8829님 대통령제 이제 그만 독일식 이원집정부제 오케이 안철수 총리 손학규 대통령 굿 709세 대통령 가능 물음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저는 709국이 그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709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새롭게 예. 재편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 개혁 세력이 모아지는데 예. 안철수 의원 뭐 예. 이 그 충분히 좋은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같이 커다랗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777 하나님, 개헌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지금과 같은 혼란 시기에 진행하면 졸속 개헌이 우려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음표. 예. 우리가 개헌 논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개헌에 대한 책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 개헌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예.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예. 여기서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6월 항쟁이나 4.19 때나 보면은 개헌은 2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가 있습니다만 빠르게는 1월 말 안에 된다고 하는 이런 세력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헌법상으로는 180 이내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면은 충분합니다. 그 안에 빨리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개헌 논의를 해 나가다가 자, 중단하고 지금 이 개헌 논의에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통령이 6공화국 네. 대통령이 당선돼서 바로 개헌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황교안 총리 체제가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예. 저는 뭐 이 사태가 일어난 처음부터 예. 여야가 합의해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라. 예. 그 총리 그리고 예. 탄핵이 되면은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해라. 그런데 뭐 그 정치권에서 예. 특히 야당이 그 딱 무시하고 예.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하튼 황교안 총리가 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네.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알겠습니다.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겁니다. 예, 아유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손 대표님 앞으로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손학규 전 대표와 얘기 나눠봤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